반갑습니다.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근처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 처음에 정읍이라고 깜짝 놀랐고 그렇게 먼데를 이제 SRT 타고 오니까 1시간 20분 만에 딱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산도 뒤에 예쁜 산자락이 있고 좀 더 일찍 와서 산책할 걸 그런 아쉬움이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피곤하시죠? 이게 말은 못해도 사실은 대면했다 비대면했다가 뭐 이게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고 무척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선생님께 그 아이들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보셨나요 혹시? 네, 요거 네. 주소 보내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같은 학교에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질문 막 쏟아져나 한 2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다 보면 아,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혹은 나는 다른 고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그러니까, 낯선행동의 정우중 버전입니다. 네, 전부 다. 네, 제가 해설만 제가 넣지, 질문은 전부 다 정우중 선생님들 질문 넣어서, 만약에 내년에 전학공을 만약에 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시는 것도 선생님들의 당장에 지금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카메라를 찍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코로나 이전에도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했어요. 그냥 페이스북으로 하고 그냥 다 찍어서 올려. 근데 나중에 그게 히트친 게 요즘 애들이 강도라잖아요. 그 페이스북 라이브에 나오는 거를 지금들이 회복 스타라고 불러. 자기들이. 그래서 날로 먹었어요. 또 한번 도전해 보실 거를 권장. 이렇게 그냥 우리 물론 올라가잖아요. 페이스북 라이브 그냥 올라가. 저 때는 조회수가 몇십인 많은 애들 인기 있는 애들은 조회수가 천이 넘어서. 수업을 날로 보고 애들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가르치는 거거든. 네, 선생님들 질문 일단 수업 끝 무렵에 이게 선생님 남중이 돼요 여기에? 네. 아 네. 아 남중이. 중학교 애들이 원래 사람이 아닌데 남중은 더군다나 여기 수업 끝무렵에 그 시간에 할 미션을 다해야 보내주는데 무기력하게 엎드려 수업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일반 학생들이 왜 받느냐며 자기도 안 하겠다고 거부할 때 이런 상황.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애, 나부린 애. 그죠? 이양극단 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쓴 책 송선의 아름다운 수업을 이걸 노래 드라마로 만들면 주제가를 제가 하나 작사하고 싶대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인데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손가락질 마세요.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도단하는 걸.
판타지나 있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잇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제가 35년 동안 겪었던 일들, 그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던 아이들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면 속에 이런 것들도 있다.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 왜냐? 그, 선생님, 쟤네들은 자는데 왜 내버려 두세요? 그치. 애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배려일 수 있다. 그 아이, 저 아이가 자는 그 속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설득을, 학기 초에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해. 노래도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자전거 패러디송이고요. 작사는 제가 했습니다. 같이 불러보세요. 삼자는 이제냐고 손가락질마. 너를 구해 있는 데는 손이 최고냐. 낚시란 아이라고 손가락질마. 지금이 다시 되어 일어나는 사람은 펜타지나 있느냐고 손가락질마. 너를 구해 있는 데는 땅이 지체고 멀 때리기 못하냐고 손가락질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그거를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선생님이 겪었던 사례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함부로 무시하지 말자. 그 아이들에게도 다 속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내가 학습지로 만들었어요. 요 질문 주신 선생님은 요 학습지를 한글 파일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내려받으셔서 이게 얘들아 우리 괄호 안에 안 맞은 단어를 골라보아라. 이렇게 가시, 멍 때리기, 서글픔, 펜터지 학습지를 나눠주시면서 그리고 노래도 같이 불러보시고 비대면이라면 또 노래 직접 불러서 단톡방에 올려라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좀 우울한 애들 꼴 좀 봐주기 네, 그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벤트를 위해서 잘라서 내라 그래가지고 뭐 뽑기 당첨 누르면 상품 주는 거예요. 저 뒤에 보시면 상품 보이는 이렇게 네, 제가 쓴 책하고 그 안경 좀 들어주시네요. 네, 저게 다 상품입니다. 퀴즈를 해서 맞추시면 워크스루 방역을 위해서 제가 저기다 놨으니까 걸어가셔서 골라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발 우리가 서로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걸 좀 변명하자. 자,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무엇을 잇는 데는 잠시라. 동시에 여러분 들으셨어.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무엇이 돼요? 가시. 천재다. 이게 쉬울 게 돌아. 가시. 이게 까칠한 애들이 보니까 그 슬픔이 굳어져. 굳어져가지고 까시가 돼가 상대방 찌르더라. 까시. 괜찮죠? 이제 시인으로 제가. 펜터지나 있느냐고 손가락질 뭐 도사냐? 멍때리기 도사냐고 우울증을 교육시키는 것을 애들에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이게 우울증이다.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집중을 요구할 때 집중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업할 때 이렇게 집중시키는 방법, 여기 제가 우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딩이들이면 상당히 그 시끄러울 텐데, 오늘도
미술 선생님 단톡방에서 한참 막 대화가 벌어졌는데 미술 단톡방에 600명 정도의 미술 선생님 계시거든요. 거기서 음악을 어떤 노래를 틀어줘야 돼요? 남중애들은 안 틀어줘야 돼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런 게 토론이 상당히 됐었는데 이제 노래를 틀어주는 것도 남자의 방법이다. 선생님께서 남자애 대학을 때 생활하실 때 애들의 신청 음악을 받는 거예요. 밤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걸 활동할 때, 학습지를 풀 때, 이럴 때 이 음악을 틀어주시면 우리 눈을 보기엔 명랑한 괴물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나름의 감성이 있어. 우리들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를 저는 이제 얘들 학습지 풀고 오늘 나눠드리 프린트 보셨죠? 그림 사자. 그런 학습지를 나눌 때도 애들이 클 때 문제를 배경으로 틀고 들어가요. 그러면 또 지네들이 신청한 음악이라서 지네들 코드에 맞아. 그래서 조용히 집중을 시킬 수 있다. 밖에도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떠드는 행동을 잠재우는 법. 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수업용 마이크를 쓴다든지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전달력이 약하잖아요. 이분이 꽤 괜찮은 마이크 두 가지를 마이커하고 뭐하고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하는 거 그리고 방법. 근데 제일로 좀 교과교실제 하고 있나요? 아, 이문이 맞으면 교과교실제 하는 게 제가 쓰는 교과교실 한번 들어보시죠. 교과교실을 도서실처럼 학생을 전화할 때 애들이 장난감이지. 끝에서 몇 번 그런 게 더 발표하고 이렇게 좋죠. 바탕수를 부르고 요즘 애들이 랜덤이라는 단어를 다시 좋아하더라고요. 무작위. 그래서 이 그냥 발표 순서를 오늘이 며칠이냐 13일이냐 13번 이러지 않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딱 뽑으면 아니면 네가 뽑아라 그래도 돼요. 그럼 애들이 그거를 이쪽에 게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부른 번호는 미쳐서 내도 이렇게 이런 것도 아이들 집중력을 높이는데 독감교실 좀 더 보세요. 애들 칼도 갈 때 교실 맨 뒤에 전 분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경들을 잔뜩 갖다 놓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줍니다. 애들이 그렇게 되면 나와서 발표 안 하던 애들도 자기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합니다. 너가 무슨 가면? 배트맨 가면? 요거? 털크 아니고 닌자. 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애들이 이 가면을 고르는데 5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편하게 날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서 이걸 고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바로 페이스북 라이브로 나가거든. 근데 진지해요, 애들이.
근데 여기 있는 물건들은 뭐 예상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그냥 제가 사다가. 제가 하반 속을 전부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 애들은 몸만 오시는 것도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책을 보관해 놓도록 이렇게 놨어요. 그냥 걸레돌레 오시다가 볼펜도 다 준비해 놓고 여기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괜히 신벌고 넌 어떻게 책도 안 가져왔나 싶어하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좀 이제 쓰레기를 버리기 직전에 애들한테 다 하리보 요만한 미니 한국 봉지 아시죠? 한국. 그거 하나씩 줘서 교과서 걸어. 내 과목 교과서를 다 걷습니다. 뭐 어차피 걸리는 건. 근데 요즘 애들이 필기 하도 안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해. 걷어놓고, 이것도 수십 번 걷어놔. 기말고사 끝나면. 그거 가지고 그 이듬해 애들이 잃어버렸어. 뭐 이러면 가져가. 싸울 이 자체를 만들지 마. 이렇게 애들이 그래서 편안하게 교과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종이 안 쳤는데도 와 재밌고 거기다가 이제 무한리필 해주는 게 있어요. 전빵 좀 뜯어서 한 명씩 나눠서 이렇게 한번 맛 좀 보세요. 거의 전빵인데 마트에 가시면 팔아. 요 세 봉이 얼마예요? 그 세 봉이 천 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애는 그 선생님 저거 우리 집게 사주고도 줬어요. 근데 이 빵은 그 나대는 애들을 영어로 A 뭐라고 부르시죠? ADHD. 저는 ADHD를 이상하게 빨리 경험했어요. 98년도에 경험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야. 하루 종일 이래 하루 종일. 어색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어차피 이런 애들이 다가온다면 이해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또 보건소에 가가지고 또 정신건강 그거 또 듣고 막 이랬는데 ADHD 애들은 15분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도록 하지 마라. 걔네들은 그냥, 그리고 교칙이 허용한다면 뻥도 쉽게 해라. 근데 걔네들 뻥 씹으면 참 곤란해요. 무서워. 그죠? 그래서 대신에 이 곰빵을 써요. 근데, 원래 ADHD들이 배째라잖아요. 근데 건빵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건빵 때문에 앉아. 그래서 쓰시라고. 이왕에 다른 거 쓰지 싸고 좀. 이거는 수업하면서 쓰는 상품들인데요. 집에 가만히 휴일날 이렇게 보시면 애들 책상에 책상 서랍 속에 보면 안 쓰는 것들이 많아.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이렇게 피통도 있고 뭐 축구공도 그 운동장에 누가 잃어버리고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상품으로 골라. 그리고 여기 뭘까요? 스티커가 또 10대 상품이에요. 요즘 제일 인기 좋은 스티커는 무슨 스티커? 카카오? 카카오 스티커. 네, 엄청 좋아요. 하나씩 붙여줘. 야, 몇 쪽 연습 문제 풀고 나와. 그러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준다. 인증이야. 그건 또 그렇게 좋아해. 이마에도 붙이고, 남자애들은 이마에도 붙이고, 가방에도 붙이고. 요런 스티커. 라이온 킹 스티커. 이거는 포켓몬 스티커.
이런 국리를 왜 하냐? 요즘 애들이, 선생님은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최신 정보, 3년 전에 알려드린 정보,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야.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무기력해?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학교까지 걸어 나오실 힘이 있어? 그거는 무기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런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럼 니네가 골라서 자는 말이지? 아, 그럼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시간표 보고 골라서.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어떤 수업을 자? 그랬더니 한 녀석이 초성 퀴즈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애들이 맞아 무슨 수업? 네 정답입니다. 진지춤. 애들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재미를 갈구하냐. 애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정색해? 애들이 그런다니 엄마 아빠한테 정색하지 마. 그 싫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 진지충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이런 쇼를 한다. 이렇게 하고 지시공도 무슨 손가락 지시공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돼. 네, 남자 선생님들은 이걸 하나씩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왜냐면 얼마 전에 남자 선생님이 여자의 그늘에서 깨우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잖아요.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거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구입하시면 돼요. 요거를 뽀로로 마이크 이거를 애들 자는 데 갖다 귀에다 대줘 봤어요. 이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애들이 눈 뜨기 전에 웃어. 대단하구나. 그러고서 나서 알았어. 뽀로로의 별명이 대단한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 꽃통령이에요. 꽃통령. 네. 진지춤 맞추셨으니까 자 이거 상품으로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네. 아니 이거를 제가 한번 애들이 이걸 만져보고 싶어서 나. 예, 교과서 붙는 소리 내기를 하면 이건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애들 꼬집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가 어떻게 쳐다보냐 이러고 싶어. 이게 무슨 표정이야? 애쓴다. 머리는 허전해가지고 우리 웃긴 애가 애쓰네. 가엽게 받아주자. 처음 갔죠? 그거 상품. 배그는 무엇을 치는가? 배틀그라운드. 여기 선생님 맞추셨나? 누가 맞추셨나? 네. 가서 책 고르세요. 유튜브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 저 가서 책 고르세요. 배틀그라운드. 요거 이제 저는 방학 때는 또 왕구상에 가요. 뭐가 트렌드인지. 이게 하나에 1,000원인데 이거 받으려고 미쳐야 돼. 남자애들 미쳐야 돼. 어디, 선생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난로가 없는 거지. 뭐 3,000원짜리. 그리고 골라먹는 재미.
장난감에다가 이렇게 계속 골라서 걸어놨으니까 나중에라도 오늘 못 보셨으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부 잘하고 정머리도 좋은 녀석이 담임위에 군림하며 아이들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며 담임을 괴롭힐 때 가장 힘들어요.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 이게 낯선 행동 제가 35년 걸려서 만든 도표예요. 낯선 행동 도표인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대한민국 아이들의 6대 낯선 행동이 있다. 있었다, 강점 땡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있었다, 강점 땡. 대표적으로 6가지. 여기도 뭐 들어갈 게 좀 있겠는데. 근데 드라이커스라는 분이 1930년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우리 90년대는. 이런 낯선 행동의 목적이 있다. 네. 관심, 관종. 그 다음에, 센 척해. 그래도 실패하면, 관심 끌기 실패하면, 드디어 공격을, 소부 공격을. 지금 대한민국이 얘네들이 새롭게 나타나가지고, 학교마다 이런 선수들이 한 부분이 있어버리면, 훈육이 전혀 안 되게. 각도 뒤집어. 심지어는 경기도에 대한민국의 혁신학교 1번지라고 불리는 학교에 3명이 뚫어진 3명이 들어왔는데 짱짱한 학교를 안정하는 것을 혁신학교가 위기가 오죠. 화딱지가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수업 강의하는 게 차라리 낫다. 뭐보다 낫다. 얘네들이 학교에 안 나올 때 위험하는 거 자해나 자살. 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누물당 귀엽죠? 센척하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누물당, 원인은 우울당. 35년 동안 애들 온갖 낯선 행동을 다 봤어. 그리고 들여다봤어. 싸우지 않고 때리지 않고. 뭐 때리는 게 지금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어차피 그렇다면 아이들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전부 그 중에 코로나 같은 우울감이 잡힌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들. 근데 이 우울감이 백신이 두 가지가 발견됐어요. 벌써 근데 이 백신은 벌써 90년 전에 발견해서 드라이커스. 원래 소속감과 자존감. 그래서 이 두 가지 백신이 다 요것 하나만 써도 99.99%. 내게 담임 선생님이 끝까지 붙들고 넌 우리 반에서 소중한 존재야 라는 그런 의식을 주는 거야. 100%. 또 수업할 때는 자존감을 향상시켜주시죠. 어떻게 줄게? 바로 프린트에 답이 있어요. 그림 사전. 바로 그 그림 사전이 저를 전국구 강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어떤 애냐? 중학교 2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볼펜도 들지 않는 애예요.
근데 내가 너무 조용하니까 함부로 넌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그런 말도 못하겠어. 그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 여러분이 없던 애예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그때 한반에 60명이 있거든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하면 아,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죠. 그런데 그 아이 연습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연습장이 만화가 잔뜩 그리지. 그래서 제가 아이 논문이 온다. 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만화를 그대로 볼 수 있니? 그 다음날을 그려. 15개. 제가 놀래가지고 저는 10번에 놀랐어요. 민들 바람 거친이었잖아요. 퀸이 자격인 게 아니라 저, 제가 볼 때는 바람을 이렇게 선 몇 개 가지고 그려요. 이게 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했고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면 같은 추천서가 나와요. 그게 미대 추천서예요. 미대 추천서를 영어까지 제가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 시간에 애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나눠줘. 얘가 이게 선생님은 우리 너희 우리 3학년 전 추천서 전체 다 써줄 수 있다. 봐라. 그런데 추천서는 사실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다. 이 학기 중요한 것에 대해 이렇게 수용평가해요. 기말고사 때 이렇게 했고, 아, 그 선배가 기말에, 이 학기 기말에 이런 숙제를 했어요. 얼굴 표정 봐.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남녀평등이 주제인 단원에서 아이가 상상해서 이제는 남자들도 가사와 인가를 해야 한다. 주제를 그래서 아 당연히 써줄 수 있지. 누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니.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 체육 좋아하는 걸 몸으로 표현하게 하고 수행의 끝. 그 이 영어 단어 하나를 숨겨왔어. 여기 이자 보이시죠? X to X, X 보이고 T, 그래서 Extinction, 멸종이라는 거예요. 공룡 단원의 멸종. 근데 이 수행 5점이었단 말이에요. 미술로 따져도 아마 몇십 점짜리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 왜 했어? 얘네들은 포인트를 여기다 맞춰주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행평가를 변형된 지필평가로 하지 마시고 각자가 가진 끼를 수행평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과세 특을 전 학생들 다 써주게 돼, 바뀌었다면서요? 근데, 처음 들으세요? 고등학교만? 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다 써줬어요. 왜? 그때 나눠주고, 그 또 한 장 나눠드렸죠. 수행평가. 고가 세트 예시. 교과 세트 인식. 여기를 보시면, 제가 날로 먹은 세트. 미리 나눠줘요.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500자까지 써줄 수가 있어요. 또, 담임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아세트 말고 무슨 세트?
아니 행동별로 말해서 감민이 쓸 수 있는 거. 대세트 개인별 세금이 특별상 500자. 여기서 이걸 미리 다 공지를 하고 학년 말에 똑같은 종이 나눠주고 형광펜으로 칠해가. 그리고 교무실에 와서 입력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방은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그럼 분기들 아 나도 내가 한 만큼 생활비로 때 좋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건 백신이야. 코로나를 이제 잡는 우울감을 잡는 백신인데 이게 넘쳐났어. 코로나가 막 드디어 막 이 대유행을 해. 나와 기어 나와 막 이제 기어 나왔어. 이럴 땐 이걸 잘라야 되잖아. 뭘로 잘라? 첫 글자 선이에요. 선. 우울감이 해서 이래가지고 문제 행동으로 나와. 수업 시간에 대들어 떠들어 이렇게 나와. 오케이. 책 한 권 골라야 돼요. 네. 네. 선도 규정. 지금 체벌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넘어가려고 도입된 제도가 상벌점이에요. 그런데 상벌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범에 해당하는 거를 벌점 주는 거. 가면 뭐 침을 벗는다든지 지각한다든지 가벼운 건데 수업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거는 벌점 주시면 안 돼. 너 소태가 아니라 벌점 주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선도 규정에 보면 수업을 방해했을 때 어떤 교내봉사부터 그게 룰이, 루틴이 있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시작하면 애들 좀 당황하고 저는 2주 정도 계도 기간을 둬서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선수 교사 지시 부위에 뭐, 뭐부터 뭐 해서 교실에 여기다가 딱 붙여놔요. 모든 교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사불란하세요. 이 하는 지금 10월 며칠이라고 10월 셋째 주부터는 선도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면 너 여기 몇 교다 이거 이거 추석 정기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지 못하게 끝으로 요건 뭘까요? 생활하기로. 정답. 나 가져갔어요. 기다리고 계셨나 봐. 생활하기로. 요거는 지금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려고 할 때. 여기. 이런 애들. 제가 실제로 절반 회장이, 회장을 그렇게 뽑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좀 이기적이야. 좀 봉사를 잘 그런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3월 어느 날 주번 두 명 중에 한 명이 모르고 갔어. 그때 얘가 얘하고 같이 집에 가야 되니까 한 명 수없이 일찍 가려니까 책상 주로 대신 같이 맞춰. 이 대목을 저한테 들켰지.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날 바로 저는 거의 매일 애들 생활비로 끌려. 칭찬이고 버리고 시금은 맛이 없어요. 생활비로 끌어서 애들 같이 이러이러해서 친구가 책상 줄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엄마, 아빠, 본인 세 사람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나왔는데 얘가 제 눈을 못 맞춰. 왜 못 맞춰서 그래.
내가 왜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까? 맞춰야 실수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죠? 저를 눈을 못 맞출 만큼 쑥스러웠어. 그는 문안동에서 외동딸이야. 자라나면서 언제 남을 배려할 그런 기회를 배웠겠어요? 그렇게 자책하지.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생활기록에 기록되는 칭찬을 듣고 1년 내내 얘가 회장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애들은 애들이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생활기록부를 생활지도에 제가 오른 그 생활지도에 쌍검처럼 필요해. 쌍검처. 근데 이 총이 뭐야? 이 총이 생활기록부야.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 요건 무슨 총? 선도기사. 이 쌍검총을 잘 쏘셔야 돼. 근데 어떤 게 더 탁월해? 생활기록부 탁월해. 거기서 제가 맛이 들려서 그 시험 끝나면 학교에서 가정으로 써보내잖아요. 그거를 안 쓰고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한 거죠. 그리고 매번 생활기록부 출력해서 보냈어. 재밌는 장면이 그렇거든요. 도시락에서 애들이 성적표는 찢어버려. 생활기록부 서로 둘이 비교하고. 근데 넘기는데 한 녀석은 몇 장이고 이쪽에 앉으면 일곱 장이야. 왜 일곱 장인가? 미주알, 고주알 다 써주고 그런 거. 전 항상 왼쪽 주머니에 수첩,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을 꽂고 다녀. 꽂고 다니다가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책 빨리 적어. 안 되잖아요. 딱 먹잖아. 그래서 탁 내려와서 탁 정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저한테 항의를 못해요. 왜? 난 의견 한마디도 안 쓰거든. 뭐만 써? 팩트만 써. 근데 나중에는 우리 반 애들이 아,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치읓해. 네. 맞추셨어요. 차라리 못 맞추는데? 집 휴식하셔도 되겠다. 누가 맞추셨어요? 철저. 네. 저기, 네, 두 분, 책이나 안경이나. 근데 어떤 선생님, 내가 부산에 뭐 여고에 가서 했더니, 칠종을 해. 아이, 참나. 칠종해? 어떤 친절이 답이 나오는데 근데 담임은 친절할 필요 물론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않게 해주지만 진짜 제가 이걸 우리 반 애들 들었어. 지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쭉 야 우리 담임 진짜 철저하지 않냐? 아 담임은 친절할 필요가 없다. 뭐 하는데? 철저하니 쉬어가야 되겠죠? 지금 거의 40분 지났을걸? 그죠? 40분 되면 몸이 굳어. 오늘도 10분간 휴식하시고.